그랬지. 어머님도 힘든 세월 보내셨네요. 힘들었지. 힘 안 들었다면 말이 안 맞지. 홀로 사남매를 키우며 장한 어머니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내 자식들께 나는 키고 먹이고 이쁘고 가르쳤지만은 이제 옆에서 보고 줄지께 이제 모르겠지. 어머니의 힘으로 버텨온 시간입니다. 희천냐? 예. 희천냐? 잡았냐? 아, 나 이것은 안 먹고 이라. 호박쳐. 해왔쳐, 그럼 먹고 앉혀. 이제 동네 친구밖에 없네요. 이웃을 챙기려고 찾아온 오영의 할머니와 최복순 할머니는 둘도 없는 단짝입니다. 지인은 자식들보다 더 가까운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요. 솔직히 그래. 우리들은 애기들 또 파르트 이 높은 데가 올라가서 막 내려다보고 있을게. 우리는 필요. 아들 간제가 내가 9년 차난데. 인자 막 인자 뭔 어디 뭔 기단 끊어지고 오래 9년 차 난데 내가 이렇게 아파서 내 몸이 쓰러질 정도가 되고 내 놈 성재간들이 부모 성재간들이 아프고 막 이라간다 해도 가기가 싫어요. 진짜 가기 싫어요. 가면은 그 자식하고 있는 그 항체가 그냥 눈에가 떠오르면은 막 심장이 그냥 막 벌레벌레벌레. 그렇게 못 했어요. 병원에가 못 들어왔어. 새끼들만 놔놓고 절망절망 청춘에 가번지께 한자 저 아기들을 애기들을 잃은 섬에서 이 저 바다가 논이요. 여기는 그래갖고 그놈 해서 갈칠라께 인자가 늙었을게 그러지. 너한테 욕도 많이 먹었어 우리들아. 조금만 이 바다가 조금만 잔잔해도 저 뒤형을 들고 바다로 나가니까 어쩌겠어. 애기들 미개 살릴라께 못하고 그렇게 해갖고 갈켜 놓은 놈이 저렇게 가본지께 그것이 제일 억울한 이렇게 억울해. 모진 세월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견뎌왔습니다. 오늘도 어제 만선을 해왔던 그 장소로 향합니다. 아, 근데 바다가 심상치 않습니다. 작업을 못할 지경입니다. 아야, 정신아, 나는 자신 없다. 나 오늘 운동 자신 없어, 자신 없어. 그러나 거침없이 뛰어든 만재도의 여인들. 평생 그려왔던 것처럼 갯바위를 향해 파도를 헤쳐나갑니다. 철수하시는 거예요? 헤엄쳐온 해녀들과 바위산을 넘어온 주민들. 절의 고도의 삶이 얼마만큼 억센 것인지 몸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머니 이쪽까지 왜 오셨어요? 응? 이쪽까지는 왜 오셨어요? 같은 공동 자일어나서 같이 나가는 것은 늙어도 아야지. 내 목소리를 해줘야 눈치 안 듣고. 아, 도와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해주려고. 거달아주라. 1년에 한철 보름뿐인 미역 채취 작업.